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그래요? 회사 내에서 육동식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매일 보고해. 네. 그런데 업무 내용이라면 공팀장 통해서 보고가 되고 내가 있는데.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지 않았나? 화장실은 몇번 가는지, 휴게실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랑 주로 어울리는지, 평판은 어떤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샅샅이 감시하고 보고하세요. 그래서 나만 그래서 이게 또 봤지? 어? 그랬더니 이게 다 이게 이제 그때 알아보여가지고. 카리스마까지. 아, 그러면 서희사랑 위너스클럽 파티도 같이 간 거예요? 대박 사건. 아, 거기 누구 데려갔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 완전 서희사라는 인증인 거네. 그럼 나 동시 선배 라인이니까 나 서희사님 라인인 거죠, 그죠? 아이, 무슨. 재밌다 진짜. 선배, 네, 그냥 이런 차림으로 간 거예요? 응. 옷 하나 사야겠다. 괜찮구만. 멋있는데? 응. 에이, 그래도 그런 자리 가려면 좀 빼입어야죠. 눈빛으로 다 끝내준다잖아. 아, 근데 사복장. 나비네타이라 좀 가볼까요? 저기 동식 씨. 저 1팀 박창호 대리인데. 난 2팀 오상식. 전에 회식 때 인사했었죠? 아, 예. 요즘 어떤 종목 보고 있어요? 서희사랑 친하다면서 소스 좀 없어요? 내가 볼 땐 요즘 선물 인버스 쪽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글쎄요. 제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아, 다 신이죠. 아유, 배고프시. 아, 선물 인버스. 아,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장 마감했는데 뭐들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그 서인사님 그 말씀 잊었어?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일을 할 거야? 보고할 거 있으면 따로 보고하고 미기적 되지 말고 일찍들 퇴근들 해. 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난 7시까지 있을 거야. 아니, 아니 퇴근들 하라니까. 난 야근할지도 몰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 수고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그래요? 아니, 아침 이사님 덕분에 다 조기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에요. 가봐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시겠다. 안 돼요. 사람 하나 감시해줘요. 지금 당장.